기준 주택재개발의 추진위가 유효하냐 6번 해석을 부탁한 거예요. 그 공문 다 갖고 있습니다. 제가. 그래서 서울시는 국토부에다 다시 6번 해석을 상정한 거예요. 근데 결과적으로 어떤 답이 6월달에 내려왔냐. 숭인 2구역의 추진위는 제조업 촉진 지구의 그 숭인 2구역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소멸된 걸로 본다. 없다 얘기입니다. 자, 없죠. 난 제가 사실 얘기만 하는 겁니다. 오후에 저 어느 편도 아니에요. 우리 숭인동 잘 됐으면 좋겠어요. 그 다음에 그래서 쭉그 정비의 정부가 뭐냐 그랬더니 국토부의 담당자서부터 서울시에 해제할 때 담당자 있어요. 정모부 중관이라고 있습니다. 지금 타악과에 가 있는데, 와, 또 지금 이 주거재생과의 재개발 담당 서모모 중관과 팀장한테 물어보니까 해제되는 과정에서 정비예정구역도 흡수되는 과정에서 다 소멸된 걸로 본다.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얘기냐? 숭인 일동에 재개발 예정구역은 다 없다 이겁니다. 근데 왜이 얘기를 회의 석상에서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? 제가 대표 되자마자 이 대표 단행이 말고 이분들이 만들어 놓은 법령에 정해져 있는 사업추진협의회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서울시 국장이 하고 신현진 교수님이 공동위원장이 돼서 한 회의에 그래서 그 황희준 전에 그 공동부대표님이 저랑 같이 물어봤어요. 확실히 대답해라. 서울시에. 이분들 다 계셨어요. 자, 이 구역이 저기 도시재생 사업을 여기 재개발 구역이 도시재생 사업에 포함되는 거냐? 포함된다. 여기도 혜택 받냐? 그 부분에서 애매하게 얘기하더라고요.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재개발 구역에 돈을 투입할 수 없다 이겁니다. 근데 자기네 얘기도 너무 모순 아닙니까? 다 없어졌다고 해놓고서 왜 도시재생을 할 때는 갑자기 없던 재개발 구역이 나옵니까?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? 여기 구청장님 이거 문제 있어요. 이거 명확히 해줘야 돼요.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뉴타운 때서부터 우리 주민들 다 싸붙이는 거 공공이에요. 공공이 논어에도 써 있어요. 위에 위가 바르면 밑은 바를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자 뉴타운 때 싸움 붙여놨죠. 지금 각 주민 공동 이용 시설 당장 내놓는 물더 준다고 다른 동물 좋아할 것 같으세요?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?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4개 붙이게 됩니다. 그럼 결국은 우리는 서로 다 그냥 자멸하는 거예요. 근데 이렇게 하면서 주민들 싸움 붙이죠. 위화감 조성해서 지금 없는 정비예정구역 가지고 예, 우리 부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으세요? 우리는 몰랐으니까 그 행자부하고 뭡니까? 자, 그러니까 저기 다 아무것도 빠짐없이 적으세요. 최대한 적어서 담당을 하려면 법으로 해야 돼요. 그러면 다 저기 다 문서로 정식으로 민원 접수하고 이거 개선 안 시키면 내가 이분들 다 알아요. 내가 언론에다 다 공론화 시켜버리고 국정감사밖에 안할 겁니다. 우리 힘 보여주세요. 예? 이게 절대 발목 잡는 거 아니에요.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해도 이분들은 다 밀어붙이면서 갑니다. 네. 자, 다음은 추가로 질문하실 거한 분만 더 받고 나머지는 각자 한 분씩 견해를 발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좀 좋은 말씀 제가 드릴게요. 제가 여기서 설명회를 하시고 여러분들 저 표정 많이 봅니다. 저 교회를 그전에도 좀 다녔을 때도 그렇고. 제가 보면, 다들 그래도 설명하시는 신중진 교수님께서 여러분들 웃음 많으시고, 그래도 평